만일 산에만 있고 길거리에 있을 때 그림자가서 쫓는다. 만일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켜가지고 한 사람은 청산에 있고 한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지라 자마생통달고 어떻게 해야 그런 그 연관관계를 깨달고 말할 수가 있고 통달하는 거. 지혜는 문수의 지혜의 근원을 다해서 권으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르이오고 행은 보현의 행해를 다해서 각장 진어 이르게라 문득 진어를 장엄해가지고 이르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문수는 지혜를 의미하니까 지혜는 문수의 지혜의 근원을 다 궁구를 해가지고 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때 묻은 옷을 걸치고 이르이 오고 지혜를 다해서 깨달은 문수보살은 중생의 세계에 가서 중생 옷을 입고 중생을 보살펴야 되고 중생을 외면하면 안 된단 말이요. 행은 문수보살을 얘기하니까 보현의 큰 바다와 같은 원력을 실천해가지고서 그런 중생의 그 행원의 바다에 살지만 진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 화려한 30 이상 80정호 그런 화려한 보배로 꾸며진 수레로 장엄해가지고서 다시 이르이 또 청산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청산에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중생한테 화려한 것을 입고 중생한테 나타나면 중생이 집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푸죽간에 들어가서 푸죽간에 들어가면 푸죽간 행세를 하고 시장바다에 가면 시장바다에 가서 행세를 하고 자기 문수라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을 안 낸단 말이에요. 화강동지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자기 행색을 감추면서 중생의 세계에 가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하고 중생의 제도하는 큰 바다에 거닐지만서도 부처님의 모습으로 다시 청산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화려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화려한 거 서로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진리의 체화용을 잘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 얘기. 아이고 오늘 또 다 못 얻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는 현실과 꿈, 꿈과 현실 다 수용을 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참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끝내는 구경무아의 뿌리를 받고 살림살이를 살지만 구경무아의 뿌리를 받고 살림살이 살면 현실 무시하는 것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현과 문수와 보현의 이상과 현실, 현실과 이상을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그 체화용 도움과정을 살려서 진공묘의 도리를 그렇게 실천해야 바로 금강경의 무아의 사상이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알고 모르고는 우리 불자님한테 맡기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